슈퍼럽의 근본투어 박지성 편에서 구성윤 선수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해머지 박지성의 친정팀 교토 상가의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구성윤 선수는 사실은 교토에 임대이적으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데뷔는 김진현이 세레스 오사카에서 했지만 원소속팀은 콘사도레 삿포로, 김건희가 소속한 팀입니다. 구성윤 선수는 이 팀에서 약 6년을 뛸 정도로 삿포로 팬들 사이에서는 매우 사랑받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폼이 떨어진 건지 복귀 시즌인 이번 시즌에서 콘사도레 삿포로의 자동문 취급을 받으며 결국 주전 키퍼 자리를 내주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 교토에 임대 이적을 갔습니다. 교토 선배 박지성이 직관했던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교토가 1대0으로 이기며 클린시트를 기록. 13경기 출전에 25실점. 3경기 클린시트 달성을 했지만 교토는 현재 15위로 강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5경기. 교토 상가는 과연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까요?